1번 내용을 모르시겠다고요? 네. 1번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The presence of active teaching in humans, combined with its absence among great apes and most monkeys, may help to explain the absence of proximal imitation in most non-human primates. 해석 고! 자 보자. 여기 아까 처음에는 결합된다라고 해석 동사로 해석했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분사로 해석해서 땡큐. 안 그러면 이게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 자. 지금 예원이한테 지금 좀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예원이 숙제하면은 이제 딱 좋거든. 이제 단어랑 요약이 안 돼요. 단문독도 되게 잘 되거든.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이야. 싹 다 줄거리를 쓰는 거야. 그럼 늘어요. 봐봐. 그러면 인간에게서 액티브 티칭의 존재는 설명해 준대. 뭐를? 생산 모방의 부재를 설명해 준대.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액티브 티칭. 액티브 티칭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래? 생산의 모방의 부재를 설명한대. 생산 모방의 부재. 아 이게 뭐지? 요걸 이해하는 글이야. 됐나? 자, non-human primates rarely encounter situations where copying noble actions is needed or even possible. 자, 비인간 영장류들은 거의 직면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경우가 없어. 참신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어. 오케이? 됐나? 아, 그러니까 지금 뭐래? 이거 이해하는 글이니까 영장류들은 인간을 뺀 영장류들은 뭔가 참신한 행동 이걸 모방하는 상황 이게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누군가가 정말 이쁜 옷을 새로 와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럼 나는 따라한다고 그걸. 아, 그 브랜드에 있는 다른 옷을 사고 싶다고. 근데 뭐야 고릴라 새끼들은 누군가가 갑자기 나무 막대기 가지고 밥을 처먹어. 그러면 뭐 중신하고서 안 따라한다는 거지. 참신하지 않아 그게. 그런 상황도 아예 없고. 자 그다음 봅시다. 이런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공부했을 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설명을 저렴하게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어 나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알아 처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In many cases, the function of noble actions becomes income. 펴펴. Once they have seen the actions performed, so they can infer their functional goal by themselves. 자, 이제 이거는 너 한 번, 나 한 번. 이게 오비에 쓴건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참신한 행동. 이 참신한 행동은 뭐죠? 되게 명백해지지. 오케이? 일단 보면 그래서 얘는 기능의 목적을 알 수 있어. 됐나? 다른 경우는 어때? 다른 경우? Paying close attention does not help because the true action is blank, such as subtle movements of tool inside a termite mound and tree hole. 이게 되지.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장류에게는 참신한 행동의 모방 상황이 없다. 그 첫 번째가 이거지. 참신한 행동이 너무 명백해져서 그 목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거야. 2번이지. 자, 저 둘 중에 답은 뭐야? 답은
이유는? 내 해석 실수는 네 이유 설명해. 네. 자, 다른 경우에 있어서 되게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도움이 별로 안 돼. 왜냐하면 진정한 행동은 보이지 않아. 뭐가처럼? 되게 미묘한 움직임처럼 도구에. 어디 안에서? 흰개미 굴이나 나무 군영 안에서. 왜? 이게 왜 인비저블이야? 저는 틀 때 일단 그 흰개미 정도 그게 안 보이는 거고 미묘한 움직임이라고 했으니까 잘 드러나진 않겠네. 좋은 추론이야. 그렇게 풀면 돼. 오케이? 게다가 요게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지.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오케이? 그럼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주의 집중도 의미가 없어. 왜?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 의미가 있거든. 이렇게 썼다 이거지. 됐나? 자, 그럼 도대체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새끼고. 그치? 자, the only way for a pupil to learn that is to practice once she has got the basic idea. 자, 해보자. 제자가 그것을 배울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면 연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신한 행동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지. 됐나? It is therefore possible. 그래서 따라서 가능해. 뭐가 가능해? Strong reliance on the products and imitation in our own species may be linked to teaching.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의 주인이니까 인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인간에게 생산 모방의 강력한 의존성은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르침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생산 모방이라는 것은 뭐다? 가르침이다. 결국 가르쳐야 된다 이거지. 이게 뭐냐? Once there is a teaching, exact action, copying begins to make good sense because this action can be blank, especially when, as in human, function of the action is initially not clear to people. 자, 이거 해석해보면 10번에 쓰린 것 같은데? 틀리지 않았어. 해보자. 일단 가르침이 있으면 정확한 행동모방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행동은 수정될 수 있다. 수정될 수 있어. 특히 언제? 맞아. 잠깐만, 이 문장을 읽고 지금 대조하는 거잖아. 사실 이 글은 뭐야? 영장류하고 인간을 대조하는 글인 거야. 자, 봐봐. 어디 갔어? 일단 가르침이 있잖아. 일단 뭔가 배웠어. 누군 가르쳤어. 그럼 정확한 행동의 모방이 사실 말이 되기 시작해. 그지?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수정될 수 있어. 자, 수정된다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요거 여기까지 가야 돼. 특히 뭐 할 때 인간에게서 그 행동의 기능이 처음에는 명백하지 않을 때 수정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보자. 상상해 봐. 야, 네가 지금 네 신발끈을 having to learn 배워야 돼. 뭐를? 방법을. 묶는 방법. 네 신발끈 묶는 방법을. 뭐에 의해서? 생산 모방에 의해서. 가르침 없이. 배우는 거 없이 신발끈 매일 수 있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 봐.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봐. 첫 번째. 이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이거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해됐는지 봐봐. 가르침의 존재는 됐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인간 영장류의 생산 모방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정리해봐. 이거 네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건 필요 없지. 이거는 이건 필요 없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티칭의 존재가 고릴라한테서 생산 모방의 부재 이걸 설명할지 모른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 않아요. 인간만이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잖아, 그지? 인간만이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아까 동물들이 뭐랴? 참신한 행동의 모방 상황이 아예 없어요, 이게. 이게 없습니다. 오케이? 인간만이 뭐 한 거야? 인간만이 이 생산 모방을 통한 가르침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지, 말이. 근데 이해됐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단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됐니? 자, 그 다음. 몇 번 할까? 3번. 3번 좋아. 다 해, 다 해. 아니, 아니, 네가 질문한 거 다 하라고. 11번째랑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덟, 자, 좋아. 좀 내려볼게. 자, apart from 하고 there is가 어딨어? 아, 여기서부터 다 하면 되네? 자, 문장 깁니다. 내용은 뭐였어? 이거 위까지 내용.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개미 똑똑하겠다, 그지? 이 똑똑한 작은 벌레를 제외하고, it's really only human. They promote their own survival as species by increasing the so-called carrying capacity of their habitats, the capacity of an area to continue to supply the needed resources by using more land and more of that land as a production land. 이거 있지? 자, 해볼게. 그러니까 저 개미를 제외하고, 자, 잘 봐. 얘는 지금 뭐로 쓰인 거냐면, it is that 강조구문으로 쓰인 거야. 오케이? 강조구문 해석 어떻게 한다고? 얘를 지워서 해석하는 거지. 오직 인간만이 뭐를 종으로서 그들 자신의 생존을 촉진시킬 수 있다. 됐어? 모함으로서? 자, 봐봐. 개미 빼고 인간, 그러니까 개미랑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대? 생존을 촉구하는데 그 방식이 뭐에 의해서 그러냐? Increasing so-called carrying capacity of their life habitat. 그들의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위 carrying capacity, 수용의 능력, 그들의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말이 어렵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carrying capacity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해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게 어떤 능력이 되니? 영역의 능력이야. 뭐 하는 영역이야? 필요로 한 자원들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땅의 능력. 뭔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야, 필요로 하는 자원, 인간한테 필요로 하는 자원이 뭐냐? 음식. 음식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땅의 능력. 뭔 얘기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이거 농토 얘기하는 거야, 농토 얘기. 오케이? 아! 뭐에 의해서? 땅 개간에 의해서. 다시 땅 개간을 왜 하는 거야? 농토를 위해서. 그치? 뭐함으로써 더 많은 땅을 사용해. 더 많은 땅을 사용해. 뭐로써? 생산 땅으로써. 다 땅 얘기네, 그지? 아, 개미나 인간만이 생존을 촉구하기 위해서 땅 개간에서. 근데 이 위에는 뭔 얘기 나왔어, 그냥? 서식지에 있는 음식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고릴라가 농사 짓는 거 없잖아. 그지? 근데 인간만이 땅 개간을 한다고. 이게 주제야. 오케이? 근데 우린 존나 개그를 잘해. There's not a species on earth that would. 자, 봐봐.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 If they could. 여기까지 삽입이야. Not envy our ability to turn the balanced nature
in our own favor.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야, 지구상 어떤 종도 없어. 이렇게 해석되지. 이럴 종이 없어, 지구상. 됐냐? 됐어? 내가 컴마 컴마 들어간 삽입분 빼라고 했지? 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석돼요, 원래는. 그래도 뭐, 아, 우리 인간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좋은 새끼는 없다. 뭐 하는 능력? 턴에는 뜻이 뭐가 있어? 바꾸다, 그지? 그, 자, 밸런스 시트란 말이 있어, 밸런스 시트. 너 대차대조표라고 뭔지 알아? 가계부. 용돈기입장. 자, 말이 어려워 이게. 자, 그러면 자연의 대차대조표, 자연의 가계부는 자연의 용돈기입장이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연의 용돈기입장이 뭐겠냐? 너 용돈기입장 왜 써? 기록할. 뭐를? 왜? 돈을 어디 어떻게 써? 왜 기록하는 거야? 더 잘 쓰고 싶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 오케이? 자, 우린 자연의 조화를 우리 자신의 선호에 맞게 바꾸는 인간의 능력.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지구상 종새끼는 없다. 오케이? 고릴라도, 개도, 닭도 만약에 지네 먹거리를 땅 개간에서 먹을 수 있으면 인간한테 종속당하지 않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어디? 4번 못 풀었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질문해. 자, 한번 가볼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거야, 그치? 뭔데? 안 돼? 아, 나왔어. In irrigated agriculture, farmers are typically subsidized in terms of infrastructure used to deliver the water to farms, and rarely do they incur a charge or cost for any reductions in the water quality from their subsequent use of the water. 자, 첫 번째 문장이 소재가 나와야지. 네가 푸는 거, 뭐지?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단어는 조사해 왔을 테니까 보자면. 개간된 농업, 개간 농업에서. 개간 농업 뭔지 아냐? 아, 이게 관계라는 뜻이거든? 관계됐다는 게 뭔지 알아, 이거? 아, 아니야. 이러게이트라는 단어는 이 관계하다는 뜻인데, 이게 뭔 얘기냐? 땅에 물을 공급하다는 뜻이요. 농토에 물을 공급해야 식물들이 자랄 거 아니야? 저걸 관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계 시설은 농토에 물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야. 됐어? 자, 관계 농업에서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뭐의 측면에서? 기초 시설의 측면에서. 뭐에 이용되는? 물을 그들의 농토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아, 그래서 물을 농토로 전달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지? 그리고 뭐가 나왔어? 여기 뭐가 나왔어? 레얼리 뜻이 뭐야? 그치? 부정어지. 부정어 나오면 뭐 항상 뭐하라고? 도치. 그래서 거의 그들은 발생시키지 않아요. 뭐를? 비용.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어떠한 감소. 물 수질의 감소에 대한 어떠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뭐로부터? 그들의 물, 그 이후의 물 사용에 대해서. 뭔 소리야 이거? 농부가 결국에는 이렇다는 거야. 비용을 물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뭐에? 물 사용에 대한. 그렇지. 그래 더 합치면 뭐야? 물을 막 쓴다. 이거야. 오케이. 들으니까 이제 쉽죠 이제. 이게 그렇다고 이게. In many cases, water use is heavily subsidized and prices
are set without proper consideration of scarcity and an efficiently low level are even set at zero. 그래 있지? 1번은 맞는 거야, 근데? 2번은 맞는 거야. 좋아. 2번 볼게. 많은 경우에 물 사용은 심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이 정해져요. 뭐 없이? 적절한 고려 없이 정해집니다. 뭐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부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어떻게? 비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0으로 정해질 때도 있어. 맞아? 2번은 맞아? 자, 봐봐, 지금. 자. 추론이 안 되면 더 읽어야 돼. 물을 막 쓰는데, 더 쓰자면, 수질 감소에 대한 책임. 돈. 이걸 안 내. 그러니까 물을 막 쓴다는 얘기를 추론한 거잖아, 그래? 근데 물이 지금 되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 물값이라는 게, 오케이? 물값이라는 게 전혀 고려 없이, 생각 없이 정해진다는 거야. 심지어 0까지 물값을 정해버려. 오케이? 그럼 자, 이게 부족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물 부족에 대해서 생각 없이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추론할 게 없으니까, 딴 걸 보고 추론해보자. 사실은 내용을 알면 저게 틀리지 않거든? 물을 막 쓰는데, 물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서 막 쓴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한국말 이해했어? 자, This result in overuse and fails to promote either efficient consumption in bath or water conservation. 자, 요거 해석해 보자. 자, 그럼 봐봐. 이 resulting이 유발하다는 뜻이잖아. 이것은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이거래. 앞에 물값이 0이야. 그지? 물값이 0이니까 막 써. 그래서 효율적인 물 소비와 물 보존에 대한 그 장려하는 게 실패하게 된대. 당연히 맞겠지, 그지? 이건? 맞지, 이건? 그럼 봐봐. 물 보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가 없대. 그럼 이 새끼는 물 보존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가격이 책정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물 보존이라는 건 뭐야? 물을 아껴 쓰자는 얘기지? 그걸로 추론할 수 있지. 아, 물 보존, 물 부족에 대한 전혀 어떠한 생각 없이 가격이 정해졌구나. 오케이? 자, for example, water pric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Israel rose 100% of the last decade.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농업 부문의 물값이 100% 증가했대. 100% 증가하면 얼마나 증가한 거야? 자, 지금 물값이 100원이야. 100% 증가해, 100% 증가했으면 얼마야, 이제? 물값이 100원이야. 100% 증가하면? 야. 어? 만원. 엄마 환장하네? 와. 얼마지? 현재 100원인데, 여기에 100% 증가했대. 그럼 100%면 100원일 거 아니야? 그럼 현재 거 200원이지, 뭐.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물값이 오르대. 근데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거 왜 시켰냐면, 지금까지는 뭐였어? 물 막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뭐 했대? 물값을 올렸대지, 그지? 물값을 올렸더니 어땠어, 지금? These price increases have led to substantial changes in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move to drip irrigation, adopting more appropriate crops, removing water intensive trees and replanting with water saving types and 존나 길어. 이제 네가 해야겠다, 그지? 이 가격
상당한 변화를 농업 관행에서 적수 관계로의 이동 그리고 더 많은 적절한 농작물의 채태 좋아 물 집약적인 나무의 제거 어 그리고 물을 아낄 수 있는 유형을 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얘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상당한 변화니까 여기 지금 봤더니 지금 상당하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상당하죠? 어 얘도 맞아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농업의 물 수요가 증가했겠냐 줄어들었겠냐 왜? 저걸로 다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물을 아끼는 유형이나, 그렇지? 갑자기 바닷물에서 염분 빼서 물을 쓴다고 하니까 물 수요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decrease. 됐나? 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5, 6번 봐봐요. 아유 좋아요. 이거 내용 뭐였어요? 예, 과학기술을 위험하다. 왜요? 왜 위험하냐면 네.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어, 그렇죠. 특히 누구한테? 아이들. 아 좋아요. 요거 요거 요거. 네. In Adam Salt's book, Irresistible. The rise of addictive 어쩌고저쩌고 was hooked. He makes the condemning point that many of those who work in technology and best understand its power don't want their kids using it.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책 제목입니다. 자, 이 책에서. 됐나? 그는 condemn 뜻이 뭐 condemn? 어, 비관적 요점을 주장한다. 그게 뭔데?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기술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냐? 그들의 아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됐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이한테는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핸드폰 쓸 생각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가 만들어 놨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 6번! 6번은 없어요. 7번! 7번 이거 내용이에요. 좋아요. 7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벌써 끝났어요. 벌써 7시 끝났어요. 금방 가죠? 네. 너무 좋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너. 한번, 야! 혼자 하면 더 좋아. 오지마 이년들아 오지마. 자, although habit forms key part of any established relationships is at the core of activities marking social division, it is not often studied by contemporary sociologists because of its presumed automatic and unreflective nature. 이 첫 번째 문장 읽으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자 봐봐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요 세 개 때문에 해석이 어려웠었어요. 자, 가볼게. 습관의 중요함은 알죠? 근데 처음부터 습관이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비록 습관이 중요한 부분을 형성할지라도, 뭐에? 어떠한 확립된 관계의 중요 부분을 형성하고, 오케이? 사회적인 분화를 나타내는 활동들의 핵심에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습관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현대 사회학자들에서. 그 이유가 뭐야? 그 습관에 가정된 자발적이고 자동적이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 첫 번째, 사회적 분화를 나타낸다는 말은 먼저 알아? 이 첫 번째, 확립된 관계의 중요 부분이다. 습관. 뭔지 알겠어? 자, 봐봐. 습관의 기능이 있는데, 네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펴? 그지?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담배를 피는 새끼가 많겠냐? 안 피는 새끼가 많겠냐? 아, 그럼 피는 새끼들끼리 놀겠다. 그지? 아, 확립된 관계. 오케이? 됐어? 아, 자, 이제 확립된 관계가 뭔지 알겠어. 두 번째. 그럼 아까 담배 피는 새끼들끼리 모여있을 거 아니야? 안 피는 새끼들. 벌써 뭐가 일어났어? 사회적 분할. 아. 에, 기능이 있어, 이게. 근데, 이럴지라도, 이게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여기서. 이럴지라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한마디로 습관 중요하다. 습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연구가 안 되고 있대. 왜 연구가 안 되고 있대니? 습관 어때? 되게 자동적이지. 습관은 반성을 하는 새끼가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그런 특성 때문에. 어, 야, 어차피 자동적이고 반성도 존나 안 하는데 이거 못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왜? 너무 자동적이고. 반성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것 때문에 되게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야. 아, 첫 번째 문장에 이런 심오한 뜻이 fucking crazy? 그렇다는 거지. 근데 봐봐.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읽고 이해하는 새끼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어. 이거 그럼 선생하면 되지. 옛 그러나 습관과 그 사회적인 형태, 다시 말해 관습과 전통들은 보여졌다. 뭐로 보였어? 초기 연구자들에게 뭐라고 보여졌냐면 이러한 힘이라고 보여졌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러한 힘이라고 열어졌어. 그래서 걔네들은 종종 거의 자동적인 반응의 문제였어. 뭐의 습관적 자극에. 그게 어떤 건데? 안내, 행동을. 어떠한 과정에서? has been 반복돼. 반복적으로 잇따라지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네가 풀어야 돼. 내가 문제 틀렸잖아, 그지? 자.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내용이 반대라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자, 관습이나 전통과 같은 사회적인 형태와 습관들은, 그 습관과 습관의 사회적 형태들은 보여졌어. 초기 연구자들은 뭐로써 보여졌냐면, 이러한 힘으로써 보여졌어. 근데 이 힘은 어때요? 자, 여기 가고 있는 거야. 이 힘은, 오케이? 풀 수 있는 근거가 뒤에 있다는 거야. 이 힘은 우리를 지배해. 그지? 전통 우리를 지배해. 전통이 뭐야? 그 나라에 있는 백성 대부분이 하고 있는 습관 전통이잖아. 그치? 자, 그것은 종종 거의 자동적인 반응의 문제야. 습관적 자극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건데? 행동을 안내해줘. 어떠한 과정 속에서? 아, 반복적으로 잇따라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안내하는 습관 자극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 반응의 문제. 그게 바로 저거야. 리얼이죠. 아니, 비활동적 힘이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리얼이죠. 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그러나 연구를 안 해. 아, 근데 연구를 안 한다. 야. 근데 마 습관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요.
그러니까 뭐야 가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존나 가치 있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온 거야 이제. 이제 시켜볼게요. Habits are intentionally expunged from the vocabulary of sociology not only, however, because the discipline subject, namely modern people, had become less habit-bound, but also because this step was seen a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of discipline. 와우! 문제 존나 길어? 가보자! 나? 또한? 엮여졌다. 엮였다? 이러한 단계가 엮여졌기 때문이야. 뭐 한다고? 학문의 자율성의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근데 습관, 이게 습관이란 말이 사회적 용어, 사회학 용어에서 없어졌어. 오케이? 습관이란 말이 사회학 학문편에서 없어서 그 이유가 그 학문의 대상 이 습관과 별 관심 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학문의 자율성의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어졌어. 뭔 소리야 이게? 쉽게 말하면 연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지. 야, 습관이란 말이 사회학 용어에서 삭제를 했는데 어떤 새끼가 습관을 연구하겠냐? 아니, 네가 DNA라는 말을 삭제시켰는데 DNA를 공부하겠냐? 아니지. 그럼 왜 삭제했냐? 일단 그 학문의 대상들이 습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연구하지 않았어. 아, 이 새끼는 습관에 결부된 게 아니라 뭐 그 새끼의 지적 IQ가 얼마나 이거밖에 연구 안 했다는 거야. 또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조치는 오케이? 그 분야의 자율성의 확립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사실 이 글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 furthermore 자, 이제 네가 푸는 거야. 이제 해줄게. 게다가 어쨌든 디스 가르치는 게 위문장이겠다. 자, 이러한 routinized behavior, 그러니까 일상화된 행동의 개념의 빈칸은 오케이? 아, 되게 불신, 폭넓은 불신의 일부분이었대. 어떤 불신이었어? 1960년대의 세대들이 위협했어. 뭘 위협했어? Artifice of convention, or ceremony, or ethic. 됐나? 자, 이거 기술이란 뜻이지. 자, 1960년대 세대들이 전통, 의식, 그리고 에티켓의 그러한 기술들을 다뤘던 그 폭넓은 불신의 일부였다. 뭔 소리야 이건 또? 힌트가 이거 힌트예요. 이에 가리키는 게 윗문장이요. 그렇지. 이러한 배척.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습관이지. 습관에 대한 이러한 배척은 불신의 결과였는데, 오케이? 이 불신감을 가지고 1960년대 세대들이 전통의 기술들을 다룬 거야. 뭔 얘기한 거야? 전통을 불신한 1960년대 생들이 전통 깠다고. 오케이? 전통이 뭐? 그러니까 1960년대생이면은 이제 우리 형벌,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는 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야. 아버지 세대들, 1960년대부터 69년대까지 그분들이 민주항쟁 운동하신 분들이고, 오케이?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군사 정권 시절에 대학 고등학교 다닌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전통? 개나 줘버려.
이게 뭔 개소리야? 전통? 어떻게 달았어? 불신으로 다른 거야. 그치? 다 개나져버려. 말이 돼, 이게? 다 깨부셔야 돼, 이런 거. 다 인습이야.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 군사정권 시절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아주 아름다운 것도 같이 없어졌어. 근데 사실 그럴 만했어. 아주 너무 심했거든. Some sociologists have recently, 네가 골라 또, to bring habit back by pointing out that habit captures the tendency we all have. 그치, 요즘에서 이제 그랬지. In greater or less measure to do again what I've done before. 자, 사회학자들이 최근에 다 저렇게 했대. 뭐하고 해서? Bring habit back. 습관을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 핑크했대. 뭐함으로써? 지적함으로써. 습관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경향성을 포착하고 있다. 크게든 적게든. 뭐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하기 위해 위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하는 그러한 경향성.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경향성을 습관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즘엔 다시 습관을 연구하려 한다 이거지. 주제는 습관은 과거에는 씹혔으나 지금은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이겁니다. 됐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옛날에 무슨 습관의 중요성 그딴 거 없었습니다. 다 정신력이지 이렇게. 됐나? 자, 8번 질문 뭡니까? 문제. 자, Given the paramount importance of energy for all economic activities around the world,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security have gained importance in the wake of a recent high oil price and a fear supply shortage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in many countries. 자, 첫 번째 문장 우리 해볼까? 너무 잘했어. 1번은 맞아? 1번은 요걸 알 수 있는 거야. 야, 기름값이 높아졌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공급이 원활한데 두렵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 자, 에너지 보안이나 에너지 확보입니다. Energy security concerns first emerged. First emerged in the aftermath of the first oil shock in the 1970s. When all importing countries were caught unguarded and had to struggle to cope with the adverse effect of oil price rise. 이것도 이 문장 가지고 추론할 수 있지. 에너지 확보의 걱정은 처음으로 나타났다. 뭐 이후에 나타났어? 1970년대에 첫 번째 오일 쇼크 이후 나타났는데. 됐니? 그때가 언제냐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애들, 걔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잡혀 있었어. 그리고 그래서 뭐 해야 됐어? 야, 기름값이 올랐어 지금.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그래서 오일 가격, 기름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하도록 애를 쓸 만했다. 됐니? 2번도 그냥 맞는 거야. 그래서 자, 그다음 아직 기름값이 오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 자, 막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라서 기름을 수입하잖아. 그지? 일단 가장 네가 차를 하나 몰고 있어. 1리터에 지금 1,5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리터에 2,000원이 됐어. 그럼 500원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차에 얼마의 기름이 들어갈 것 같아?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 한 30리터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1,500원이야. 얼마야?
1500원. 그러면 45,000원이지. 그지? 2,000원이 됐어. 6만원이지. 15,000원이 올랐네? 느껴져?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4번 넣어야 돼. 4번 넣어야 되면 4를 곱하면 이게 18만원인데 얘 4를 곱하면 24만원이야. 오케이? 아주 잘 모르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자, 봐. 이게 시멘트 아니 유통회사야, 유통회사. 버스회사, 버스회사. 버스회사야. 오케이? 버스가 한 대에 100리터가 들어가. 오케이? 1500원이야. 그럼 얼마야? 15만원이지. 근데 2,000원 올랐어? 그럼 얼마야? 20만원이지. 그지? 근데 이러한 버스가 1,000대 있어. 그러면 얼마야? 500만원 오르고, 500만원. 1,000대니까 15만원이니까, 야, 씨, 어떻게 되냐. 얼마야? 1,500만원이네? 그지? 얘는 2,000만원이네?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기름값 한번 오른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갑자기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되게 최소로 잡은 거야. 보통 버스가 100대만 있겠냐? 1,000대만 있겠냐? Since then, 이제 그 다음에 Since then, countries have followed diverse policies to mitigate the problem. 그래서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펼쳤는데 lower price since the mid-1980s and the shift focus of 1990s to market reform the reconstruct mint. 자, 이게 이제 동사야, meant. Attention to the issue of security of supply. 자, 이 문장 해석해 보자. 얘는 마저 틀려. 힌트? 힌트가 얘야. 문제 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는 위까지는 다 뭔 얘기했어? High oil price 얘기했지. 그치? 얘는 low oil price지.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반대가 돼야 돼. 기름값이 낮았어. 오히려 안 해도 돈을 번다고. 1리터에 1,500원이었는데 1리터에 1,000원이 돼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여유가 있겠냐 없겠냐? 여유가 있지. 그러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냐 적겠냐? 없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 3번이야. 됐냐? 몇 번을 했어? 5번 했으면 또 가야지. 자, it is believed that market w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energy sector. 자, 믿어졌다 이거야. 뭐라고 믿어졌니?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근데 또 뭐가 나왔어? 문제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자, 지금 봐봐.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해결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다시 뭐로 돌아왔어, 이제? 높아진 거지. Concern about picking of oil supply and supply capacity to match the demands have brought back an era of sustained higher oil price. 그러니 야, 기름 공급의 정점에 대한 걱정. 오케이? 그다음에 수요를 맞춰야겠다라는 그 공급의 능력이 다시 높은 기름값, 지속되는 높은 기름값에 대한 시대를 다시 도로 데려왔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잡아봐. 자. 야, 우리가 그 석유라고 써야지. 왜 기름이라 쓰니까 이상하다. 그지?
석유 공급이 최절정이야.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잖아. 갑자기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존나 높아진 거야. 그럼 100% 쫄아야 돼. 우리가 기름이 안 나니까, 땅 파서. 그럼 이 의존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중동 두바이유를 쓰거든,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지금 모든 게 다 석유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씨발, 두바이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좋대는데? 이럴 거 아니냐?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기름의 공급이 정점이 올랐을 때에 대한 걱정. 그치? 그리고, 아, 그러면 의존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요도 존나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채워야 되는 공급의 능력. 두려울 거 아니야. 이게 계속 이제 지속적인 높은 기름값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됐냐? 다시 한번 에너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뭐가 되었어? 주된 정책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름 때문에 환장하는 거야. 지금 전기차 어쩌고 얘기하잖아, 그지? 왜 그러는 거야? 전기차에 대한 얘기 왜 하는 거야? 기름은 떨어지고 있어.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어. 지금 석유가 부족해지고 있어. 네가 만약에 중동 왕자야, 석유가 부족해지고 있어. 그럼 와, 이대로 가서 한 100년 뒤면 우리 먹고 살게 없는데? 그럼 뭐 하겠냐? 아끼겠냐? 비싸게 팔겠지? 야, 걔네가 석유를 아껴봤자 의미가 없어. 걔네는 석유를 팔아야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지? 내가 지금, 뭐야, 내가 지금, 그 뭐야, 분필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분필을 아껴봤자 아무짝에 쓰면 분필 처먹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석유는 팔아야 돼.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존나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전 세계는 다른 나라들, 기름이 안 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좋댔다. 기름 없으니까 빨리 기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기차 하는 거야. 됐나? 자, 이제 2회 볼까요? 2회 잘 받았어? 아니라고? 앞에는 이게 좀 수월하게 했는데. 자, 나도 한번 21번 펴볼게. 자, 앤토니 트잔 이름 참 recommends embracing one's ignorance since the entrepreneurs who are unaware of their constraints and external realities are likely to generate ideas freely. 자, 첫 번째 문장이 존나 중요합니다. 해서 꼭.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대학과 외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가는 가능성이 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아, 무지를 포용하면 뭐가 나온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대. 아, 대충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무지에 대한 인정. 나 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이게 뭐야? 창의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Later and more cautiously, he explained that the key is to recognize and critical moments in the company's trajectory. Who a clean sheet approach is net positive. 자, 이것도 예언이가 해봐. 그 후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그는 설명했다. 결정적인 순간의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을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을 인지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회사에. 회사에서. 어떤 경우야? 나라는 궤도. 자, 그러면은 빈종이 접근이라는 게 뭐예요? 빈종이. 우리가 무식한데 이쁘면 백침이라고 하잖아. 백지면 모른다는 얘기야. 아, 그럼 이 새끼 무지네. 그럼 여기서 내 파지티브는 뭐야? 창이네. 오케이? 자, 그럼 풀어볼까? 자,
한번 답을 알아? 다 몰라요. 다 몰라? 다시 풀어봐야지. 1번부터 보자. A lack of knowledge is helpful for innovative thinking. 지식의 부족이 혁신적인 생각에 도움이 된다. 1번이야. 2번. 2번은 이제 예원이가 해석해봐. 편견. 어떤 편견 없이 협상. 2번인지. Every member is treated as a potential contributor.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적 기여자라고 대우받아야 된다. 4번. 프로젝트의 시작은 매끄럽게 진행된다. 자, people who know little,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덜 긍정적이다. 몇 번인 것 같냐? 1번입니다. 알겠어요? 쉽죠? 5번인데 혹시? 3번? 자, 이제 알겠어? 네. 응, 그 다음. 그 다음에 23번 내용은 뭐예요? 23번 같이 갑시다. 한번 볼게요. Categories decay. 범주는 썩는다. 뭐야 저게? The human sciences used to presuppose the possibility of intellectual progress, but for decades now a host of scholars have called into question the universality of disciplinary objects and their utility as analytic categories. 자, 이 문장 뭐야? 해석해 봐. 인문학은 부정한다. 의문을. 뭐에 대한 의문? 의문의 대상과 그들의 유형성의 보편성이 돼. 자, 근데 말이 어렵잖아. 자, 지금 카테고리가 부식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그치? 자,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됐나? 자,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문을 제기했는데, 자, 요걸 의문문을 제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학문 분야의 그 목적과 그들의 효용성의 보편성을 뭐로써? 분석적 범주로서 걔네들의 보편성을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린 범주를 아는지. 자, 쉬운 걸로 일단 접근할게. 자, 네가 만약에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너는 생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공부해봤더니, 아니, 갑자기, 여기에, 그, 화학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화학의 범주가 이만큼까지 들어간 거야. 그럼 너는 생물을 하는 거야? 화학을 하는 거야? 아니, 난 범주가 생물학자인 거야? 화학자인 거야?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 범주를 나눴다는 것이, 이 범주를 나눴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범주는 부식한다. 범주의 경계선은 애매모호하다 이제. 오케이? 왜? 이제 다수의 선생들이, 학자들이 이 학문의 대상과 그 효용성의 보편성을 분석적 범주로서 넣는 거 의심하는 거야. 야, 이게 분석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의심을 한 거야 이제. 아. 아하, 이제 이해했어요?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 Conceptual analysis, once the firm basis of the philosophical enterprise has failed. 아, 뭐래니? 자, 분석적, 개념적 분석이 실패했대. 그러면, 개념을 분석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야, 개념을 분석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나왔어. 이제 다 밑에 거 할 거야. 자, 이제 보면은 In the most colleges and universities, 학생들은 이제 move unknowingly from department of non-religion to the department of non-literature to the department anthropology in which they had better not attempt to evaluate culture. 자, 보자. 이제 대학에서 from A to B니까 옮겼다 이거야. 학생들이 옮겨. 자기도 모른 채 뭐해서 비종교적 학과에서 어디로 이제
비문학적 학과로, 그 다음에 인류학의 학과로 옮기고 있다. 자기도 모른 채. 왜? 지네가 공부하는 게 어디에 범죄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지금 계속 바꾼다 이거야. 오케이? 풀어봐 이제. 답 알아? 아, 이거 답은 맞췄어. 아, 답은 맞췄어?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그 얘기잖아. 인간, 인류, 그러니까 인문학에서의 범주의 유용성이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인류학의 인문, 그러니까 인문학의 범주는 애매모호하다. 이게 주제인 거야. 됐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지. 봐봐. 심리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막 심리학에 대한 얘기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하다가 종교 얘기까지 해. 그럼 종교학이 지금 심리학이 아니잖아.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의 심리도 있잖아. 애매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가 철학이고 어디까지가 심리고, 그지? 또 뭐야? 아동 심리학은 아동을 언제까지 볼 것이며, 청소년 심리학, 뭐 정치 심리학, 범죄 심리학. 근데 이 새끼가 정치였다가 범죄자야. 그럼 이 새끼는 정치 심리학으로 봐야 돼, 범죄 심리학으로 봐야 돼? 존나 헷갈리지. 이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게. 자, 그다음. 33번 보자. 좋아, 같이 하면 되죠. 쫄지 마. 이거죠? 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봐서. 아, 알았어요. 기억이 나요. The birth of scholarly narrative and popular history. The dynamics of global economy are portrayed in terms of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면, 나 이거 하나, 둘, 셋, 네 문장 읽고 풀었거든? 자,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꼭! 학술적 인설명과 인기 있는 역사 둘 다에서 역학은 묘사된다. 묘사된다. 몰락. 요거의 핵심은 뭐야 이거? 여기서 핵심은 뽑은 뭐야? 세계경제 역학. 어, 그래, 승재. 세계경제. 그리고 또. 뭐해? 강대국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강대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오케이? 요거 딱 뽑아낸 다음에 읽으면 존나 쉬워. 자, Economic Historian Angus Madison은 In his Inflation Synthesis, 그 유명한 가설에서 뭐를 특징화시켰냐면, 자, 전 세계적 성장의 역학을 뭐의 측면에서 특징화시켰어? 차이. 뭐의 차이? 기술적인 리더와 그의 추종자 사이의 차이로 설명했다. 그냥 자 봐봐. 자 봐.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요 새끼가 색깔 바꿔서 할게. 요 새끼랑 안돼. 존나 비싼데. 자 어디? 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봐봐. 그러면. 아니 세계적 성장의 역학을 뭐에 의해서는 한데, 그럼 여기서 기술적 리더가 뭔 거야? 강대국이란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된다. 존나 쉽죠? 아니 왜 이렇게 인지라 하면 쉬운 거야? 환자 가운데. 그러니까 집에 존나 고민해서 와야 돼. The identity of a lead country may change, but the technical progress in a leader always defines the limits of the possible. 자 이제.
국외 과학기술의 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야? 여기 세계 경쟁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이 세지가 나왔잖아요. 야, 리드 컨트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지만 뭐래? 이 새끼. 그 리더 컨트리의 기술적 진보는 가능성의 한계를 정의한대. 그럼 요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요. 얘네가 되면 되는 거고 얘네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야.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 미국에서 만들었지. 그지? 새로운 한계지. 그지? 그랬더니 뭐야?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하지. 그지?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 어느 나라? 미국. 그랬더니 어때? 새로운 한계를 결정했지. 다 따라하지.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뒤에서 따라하면서 만들지. 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나? The task for other countries is not to expand that frontier, but to follow the leader and close the technology gap.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일은 뭐냐? 그들의 미개척 분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래?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 뭐? 이 새끼들 따라한다고, 리더를. 그리고 가까이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고. 됐냐? 찰스 킨더프 이 새끼. Emphasize stability as well growth. 자, 이 새끼는 안정성 뿐만 아니라 성장을 강조했지만, 만에 항상 중요해, 만. 맨더스처럼 이 새끼는 설명하고 있어. 어, 나왔어, 그지? 전 세계 역학, 어, 경제 역학 나왔지? 그럼 뭐의 측면에서 뭐가 들어가면 돼? 강대국 들어가면 되는 거야. 찾아, 이제.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 1번부터. 자, 일단 먼저 풀어보고, 지울 때까지만. 자, 1번을 해석해 볼게요.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y. Developing country는 어디야? 개발도상국의 기술 발전. 이거냐? 2번. 어, 출현이야. 새로운 신세계의 자본시장과 자유무역의 출현. 3번. 변화하는 정체성.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중요성. 선두국가들의. 4번. 네트워크. 뭐에? 협약의 네트워크. 선두적인 경제적 강대국들 사이의 협약의 네트워크. 5번. 힘. 안정화시키고 파괴시켜. 뭐? 국제적 정책들의. 3번이요. 정답입니다. 됐나요? 네. 보여 이제? 네. 어, 또. 같이 보자. 어, 36번이 아니라 37번. 문제랑 애플 이그젬프. 박스 애플 이그젬프. 잠깐만, 내가 37번 찾아야 돼. 자, 37번 봅시다. 순서 문제지. 이 순서 문제 좀 어려웠어요. 자, 많이 어렵습니다. 포기전프리라고? 아, 요거. 자, from the point of view, understanding of vagrants.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errors in any part of the inherited migratory program. 그러니까 유전된 철새들의 이동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의 에러가 뭘 초래할 수 있대? 첫 해에 새가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초래할 수 있대. 됐나? 예를 들어서 Bird는 might inherit perfectly functioning clock and compass, especially in missionary of navigation, but due to some mutation or other natural variation, its directional and temporal instruction differs from rest of the population. 자, 봐봐. 단어 좀 볼까? 단어? 아니 근데 일단 네가 한번 해석해봐. 이거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새가
물려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기능적인 시계와 나침판을 물려받을지 몰라. 하지만 몇몇의 돌연변이 또는 다른 자연적 변화 때문에 그것의 방향적 그리고 시간적 지시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누구랑? 여기서는 개체라고 해야 돼. 개체 나머지와. 내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된 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새 새끼가 유전자로 잘 물려받았는데 도중에 돌연변이가 생겼어. 오케이? 우리도 유전 받잖아, 부모한테. 근데 부모는 잘 줬는데 나한테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그러면 부모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이지. 근데 도중에 뮤테이션이 발생해서 내 대가리 속에 내가 새야. 내 대가리 속에 있는 방향적 시간적 지지장이 나머지 새끼랑 달라. 시간관념이.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인데 달리 우리는 좀 추워지면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을 장착했는데 시발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나는 북쪽이 아니라 시발 남쪽으로 기억이 된 거야. 그럼 다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만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지. 이해 되냐? 근데 그 한 마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왜 안 돼? 그 한 마리한테는 존나 큰 문제지. 아, 한 마리한테만? 어. 그게 생각이.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아, 왜 저 새끼만 딴 데로 날아가지가? 이제 우리 연구자 입장으로 봐야지. 아. 우리 연구자 입장. 새들의 입장 말고 그 종식 번식에 그 종 전체에 관심 없고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야, 연구자로서. 네. 왜 저 새끼만 저러 날아가지? 왜 저러지, 저 새끼? 아,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자, 나 이거 답 안 알려주고, 다 모르지? 네. 자, 근데 alternative는 뜻이 뭐야? 대안적으로. 자, 대안적으로는 사실은 잘 그 해석이 안 되고 그와는 달리 기술되는 거 여기서. 아, 그와는 달리 새 새끼가 완벽한 세트의 방향 지시를 그 유전 받았어. 하지만 뭘 갖고 있어? 몇몇의 뮤테이션을 갖고. 그 시계나 나침판 기계에 그 변화를 갖고 있어. 그지? 근데 걔네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새 새끼가 정확하게 뭘 시행하는 거? 유전자에 암호된 그 움직임을 시행하는 걸 막아줘. 돌연변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네. 그지? 방향 잘못 간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따라와서? 네. 자, 너무 어려운 얘기. 비번에 그러한 개체들이 이론적으로는 꽤 이해할 수 있어. 되냐?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누구랑? 그 종의 다른 새끼들보다 다른 방향으로. 어? 무시해. 이거 어떤 건가 똑같이 해석해야 되네. 그지? 자, 10번. 명백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 항해적인 오류가 길을 잃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 그 방법들은 뭐가 있어? 그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안 나왔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다양성들은 설명해. 엄청나게 다양한 관측된 길을 잇는 패턴들을 설명하고 있다. 됐나? 이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일부 막 전체적인 내용 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어려워, 해석이. 아니, 순서가 어려워. 그러나 최근의 발전을 검토해 봤더니 과학적인 이해에서 새들의 항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제 가능해졌어. 어떻게 그리고 왜 길을 잃는 게 발생하는지 알게 됐다. 됐냐?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다시 풀어봐. 자, 일단 A번의 요약을 해주자면 아,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고장났나 보다. 오케이? B번의 핵심은 뭐야? 아, 그러한 새끼들이 물론 잘 유전적으로 잘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론적으로는 방향 감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C번은 어떤 얘기냐면 아, 길을 잃는 거네. 패턴은 존나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드디어 기술 발전 때문에 알게 됐어. 좋아, 해봐. 좋아, 아주 좋아. 그럼 거의 다 왔어.
맞아. C번이 맨 마지막에 온다는 느낌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개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박스에 있는 그 세 새끼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얘가 마지막, 얘가 처음부터 BAC. 오케이? 근데 애들이 요 C번이 맨 마지막에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딱 읽어봐도 결론 달락이잖아. 그 다음 몇 번? 그 다음에 35번. 좋아. 가자. 좋아요. 자, but he soon noticed the people were taking his free carriage without actually visiting the bath. 아니, 근데 봐봐. 이거 존나 중요한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가 존나 중요하지, 그렇지? 그는 곧 알아차렸어. 사람들이 그의 무료 마차를 더 쓴다는 거야. 뭐 없이 실제로 목욕탕에 방문하는 것 없이. 그럼 봐봐, 소재가 나왔어. 흐름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이제 무료 마차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탕 얘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됐나? 자, 이제 보자. 자, the owner for meal in the city of Nantes, France. 스탠리시 이 새끼, 이름 졸라 어려워. Had set up the public bath next door, taking advantage of excess heat produced by the steam engine that powered his meal. 해석. 아, 대중목욕탕 등장이요! 그죠? 그래서 뭐 했대? 그래서, 초과된 열을 이용해서. 아니지, 이용해서. 끝나야지. 그 다음, 생선된 열이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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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얘기야. 자, 어떻게 하라고? 분사문이니까 요만큼 먼저 해석하라고. 열을 사용해서 목욕탕을 만들었어. 근데 이 열이 어떤 거야? 생성된 열이야. 뭐에 의해서? 스팀 엔진에 의해서. 그 스팀 엔진은 뭔데? 아, 그의 방앗간을 돌리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예원이처럼 해석하려면 그의 방앗간에 동력을 공급하는 증기 엔진에 의해서 생산된 초과적인 열을 사용해서 옆집에 목욕탕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아직 마차 얘기가 안 나왔어, 이제. To encourage people in a Nantes to visit his bath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he began running a free carriage. 출연했어요. 그래서 to and from the city center in 1826, hoping to recoup the operating costs from greater admission to his bath. 계속 해보자. 드러스. 운영하기를. 그리고 1826년에 도시지를 회수하는 것을 바랬다. 운영.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to and from이잖아, 그지? 이게 from and to면 똑같은 거야. to 다음에도 뭐가 있는 거야? city center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심지로, 또 도심지에서. 오케이?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from 사실, from A to B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뭐야? to 하면 어디까지? from 뭐뭐로부터? 도심지까지 도심지로부터 1820년에 무료마차를 운영했어. 뭘 바라면서? 아, 운영비 마련하려고. 그지? 누구로부터? 대중목욕탕 이용료로부터. 이게 이용료란 뜻이야. 지금 등장인물 다 나왔네, 그지? 자,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demand for a regular service in and out of city. 이것은 의미했다. 의미하다는 뜻이 있어. 뭘 의미했대? 아, 도시 안팎으로의 아주 정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케이? So, 그래서 문제는 네가 풀어야 돼. 4번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새끼는 빨리 뭐 했더니 잠깐만 지울 테니까 지울 동안 해석해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되었대. 뭐 가지고? 두 개의 특별하게 지어진 마차 가지고. 각각 뭐 할 수 있대? 캐리, 나를 수 있었대. 16명의 돈을 지불하는 승객을. 뭐 하면서? 다른 경로로 운영하면서. 뭐를 가졌었는데? 고정된 정류장을 가졌어. 뭐야, 4번 다음에 문장이 아니라 3번 다음에 문장이. 자, 보자. The service was immediately profitable and the distinctive large vehicle on which it relied was dubbed the omnibus, which means for all in Latin. 이렇게 되죠? 자, 끊어봐요. 자, 끊어보세요. 됐냐? 자, 그 서비스가 즉시 이익이 됐다. 돈 벌었다는 얘기야. 됐어? 그거지. 그리고 그것이, 그 서비스가 의존하고 있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뭐로? 쉼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가야 돼. 그것이 의존하고 있었던 되게 독특하고 큰 운송수단은 뭐라는 별명이 붙었어? 옴니버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했어? 라틴어로 모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었다. 됐냐?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1828년에 was granted permission to operate 100 omnibuses. 그래서 수백 대의 옴니버스를 운영하도록 허가를 받았어. 오케이? 10개의 루트를 가졌어, 파리에서. 그게 바로 즉각적인 성공을 얻었어. 그리고 오늘날의 버스의 시초가 된 거지. 됐나? 자, 이제 문제 풀어봐요. 다 알려줬어, 진짜. 언제부턴가 그 얘기만 하잖아, 지금. 등장인물 중에 갑자기 다 3번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다 3번으로 생각해요. 그지? 얘가 중요한 거야. 이것은 뭘 의미했대? 도시 안바쿠로 목탁을 하는 새끼가 어디서 도시 안바쿠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지금. 마차에 대한 수요를 얘기하는 거지. 도시에, 더 봐. 세종, 대전에서 세종까지 목욕탕 오는 사람 어딨어? 없지. 하지만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도시의 안과 밖으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차린 거니까 2번에 들어가야지. 됐나? 3번을 고른 거는 근처까지 놓은 거야. 됐나? 자. 하나 더. 없어요. 없어, 이제? 뭐지, 이 시간 너무나 딱 맞는데? 너무나 정확한 시간인데?